연희양에 이어서 다음 멤버 한번 네. 확인해보죠. 예, 네, 예. 이번 멤버는 로켓펀치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 주리인데요. 일단 주리는 97년생으로 팀에서 가장 맏언니입니다. 2012년에 이미 일본에서 AKB48 멤버로 데뷔를 해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던 상대에서 한국 걸그룹 멤버로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눈에 동그란 얼굴, 또 빵빵한 볼살 때문에 대표적인 빵떡상이라고도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애칭으로 주리주 계란이 있는데 자신을 계란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리의 TMI, 주리가 한국 데뷔를 위해 한국행 짐을 쌀 때 가장 먼저 챙긴 것, 바로 이것, 노트라고 합니다. 그냥 노트도 아니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 정리해둔 노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 TMI는 주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한국어가 뭘까? 주리와 이미지가 닮은 단어, 바로 반짝반짝이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주리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1부터 10까지로 치면 6 정도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돼서 그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멤버 중 첫인상이 가장 특별했던 멤버로는 연희를 꼽았는데요.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자신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줘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팀의 공식 리더지만 이미 연습생 시절부터 멤버들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의 품격을 보여줘서 더 특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리의 TMI, 주리가 가장 탐나는 빈반분 파트인데요. 바로 다현의 달빛 아래 설레 불꽃놀이처럼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쾌하면서도 멋들어지고 힘이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가장 탐이 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로켓펀치 쇼케이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리 씨가 한국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지금쯤이면 굉장히 한국어가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6일 정도니까 일상 대화는 이제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멤버 중에 수윤이라는 친구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가 있어서 평소 뭐 방송이나 관련 인터뷰를 할 때 수윤 양이 일본어를 해서 많은 도움을, 통역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음 활동 때는 놀라울 정도로 좀 한국어 실력이 성장해 맞아요.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2인데. 예, 예. 네. 아직도 2예요. 예, 예. 10년 지나면 3.